중심 내용이 앞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 부괄식이 되고 중심 내용이 뒤에 가면 뭐가 되는 거야? 미괄식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 앞뒤 둘 다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양괄식이 되는 거라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글은 여러분 대부분이 뭐야? 미괄식이야. 미괄식.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그냥 진짜 마지막 방법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비문학을 읽을 수가 없어. 그냥 찍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30초 정도만 투자해서 끝부분만 읽어봐. 끝부분만 읽고 찍으면 확률적으로 확 올라가요. 왜? 우리나라는 미괄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 됐죠? 여기는 보시다시피 중심 내용이 뒤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미괄식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우리나라 글의 대부분은 중심 내용이 뒤에 있는 미괄식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문학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그냥 찍지 말고 뒷부분만 조금 읽고 찍어도 훨씬 더 보하다.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역시 중심 문장이 뒤에 있는 미괄식이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